여기 잔 다음에 아이템을 무기를 경험치를 몰아줄 캐릭터, 그러니까 즉 주인공이죠. 주인공에게 보호 3를 줍니다. 아까 얻었던 보호 3 이걸 주인공한테 줘요. 이렇게 주고, 아 오렌지색.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딱 나가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돼요. 후후 이제 나오시나. 오호 용하게 수정을 구해왔군. 우리 속을 덜어주다니 후후후. 우훗 이놈들은. 자 어서 수정을 내놓으시지. 이놈들이 말로는 안되겠군. 여기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냥 줄 수도 있고 도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2번 뭐야 이 대머리 자식이를 선택을 해야, 그래야 이 퀘스트를 무난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겠죠. 후하하 부하들 좀 봐, 완전 대머리 부대야. 이거 눈부셔서 못 싸우겠는데 후하하.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그 사람의 컴플렉스는 종족이지, 컴플렉스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놀리고 막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 암튼 여기서 활을 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공격. 아이고야. 자 보시면은 얘네들은 괜찮아요. 얘네들도 좀 세긴 한데 레벨 2라서 우리보다 높은데 다 2에요 30에. 근데 이 친구가 레벨 4에 240인데 보스급이기 때문에 스탯이 특출나요. 뭐 공격력이 세고 그 다음에 방어력도, 아니 방어력은 그렇다 치고 공격력 세고 그 다음에 스킬치 높고 파워 좋고 다 좋아서 세요 되게. 그래서 원래 1레벨로 저 녀석을 못 잡거든요. 원래는 못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 전투인데, 근데 이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는 잠깐 기다리세요. 아 같이 활 주다가 싸우다가, 아 그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저기는 가운데를 때리니까 저기 하우저가, 이 상태에서 얘가 그냥 할버드로 몇 마리 잡고 죽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안 죽어버리면 귀찮으니까. 애들 잘 싸워. 자 때리고 요렇게 활로 하나씩 제거해주고 위에 것도 여유되면은 조금씩 잡고. 프렌디 쉴드. 아 슬라임 포션을 만들어서 머리에 바르면 탈모가 났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애들 좀 잡아주면서 죽고 있죠 계속. 이제 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동료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료의 시체를 못 넘어가요. 적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못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활로, 이게 또 맵이 좁고 그 다음에 저 적들 중에 봉수나 원딜러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동료의 시체들을 방패막이로 써서 계속해서 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는 이게 1레벨에 잡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시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잡는데, 근데 왜 보호3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적들 중에 막 고르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시체벽이 쌓이고 나면은 안 와요. 못 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안 오는데, 걔네들까지 사거리를 닿게 하려면은 바로 이 보호3가 필요해요. 제일 멀리 있는 것까지. 물론 뭐 자리를 앞에 잘 잡아가지고 막으면은 닿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보호3로 끝에 있는 것도 다 잡으러 가면서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리한 방법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게임에서 이렇게 원딜이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법사라던가 그런 애들이 적군에 같이 안 나오는 전투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특히 보스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특이한 거예요. 얘네들은 원딜이라던가 그런 애들 동반하지 않고 나오는 특이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길이 좀 좁아서.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되는 전투가 보스전에서는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경험치 혼자 독식 1992, 연도 같네 1992년. 죽여라 여기서 목숨은 살려주겠다 랑 각오해라.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각오해라를 선택해서 얘를 죽여버리면은 명성씨가 마이너스 35가 돼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줘야 플러스 15가 됩니다. 살려줍니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 목숨의 대가다 받아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BGM이 깔리면서
숨겨왔던 나의 라고 이렇게 BGM 깔리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면서 청혼을 받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자, 아무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요거 받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로 돌아갑시다. 곰이다. 이건 몇이더라? 140? 잡을 수 있나? 아, 활 있지 지금. 이거 심심한테 잡고 가야겠다. 곰을 굳이 잡을 필요 없는데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프렌드 쉴드. 얘들아 막어! 나난난난난난 한 이쯤? 하우저는 왜 남자에게 청혼을 하죠? 그런 취향이라서 그래요. 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취향을 이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노멀하지 않은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난난난난. 자, 이런 전투도 요렇게 근데 이거 잡몹이라서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자, 얘네도 보면은 이렇게 6레벨에 140이나 되기 때문에 원래 못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경험치를 주인공에게 좀 가끔은 몰빵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188. 와, 경험치 많이 준다. 거기다 레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레벨업 좋습니다. 1100. 그리고 주인공의 레벨이 이렇게 하나 올랐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수룡 때려잡으러 가고 파이 퀘스트도 완료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네 방패. 그러게, 버리네 방패네. 아, 버퍼 생겨요?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국산 고전 게임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아, 맞아. 아까 그 여전사의 비키니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한 채팅을 제가 또 반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 까먹었네. 깜빡했네. 역시 비키니 하머는 저렇게 되게 촌스러워. 저 파란색, 하얀색이어야 돼. 하얀색. 포가치 사가도 스팀에 나올만 할까요? 아, 안 나오죠. 이거는 절대 안 나오죠. 난 네, 둘 다 해보긴 했어요 저. 자, 세이브하고 여기서 퀘스트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집이었죠? 이렇게 파이에게 가면은 원래 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걸 구해주는 건데 안 받고 왔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돈도 더 줘요. 돈을 2,000원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명성치를 아까 말했다시피 플러스 5를 더 주기 때문에 당신은 비례요. 죄송하지만 지금 수정이 없어서 안 돼요. 수정이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바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건 수정의 값입니다. 라고 만 개를 덜 주면서 명성치도 더 오릅니다. 이렇게 파이의 퀘스트를 끝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수룡을 잡으러, 아까 말했다시피 수룡을 잡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전 잠깐만 그 엘프의 마을에 잠깐만 가가지고 보자. 얘네도 경험치 다 찼지. 8000. 8000. 빠밤 빠밤 빰빰. 자, 여기서 하면 인카운트가 발생을 해요. 무조건 뱀 나옵니다. 뱀 세 마리. 명성치가 오르면은 일단 명성치별로 할 수 있는 퀘스트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게 오르면은 퀘스트를 수행했을 때 오르는 경험치가 많아져요. 그래서 퀘스트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 게임은 이렇게 잡몹을 잡으면은 경험치가 되게 조금 올라요. 근데 퀘스트를 통해서 레벨 올리면은 퀘스트 하나 할 때마다 막 경험치가 만씩도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막 몇만 오르고 그 다음 작은 것도 몇천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무조건 퀘스트로 경험치를 올려야 되는 게임인데. 자, 이렇게 전투 끝내잖아요. 경험치를 얼마나 주나 봅시다. 자, 321. 몰빵 한 애가 321 받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렇게 경험치가 되게 조금 올라요. 근데 나중 되면 레벨이 하나 올라가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막 10몇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 올리기가 힘들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퀘스트를 많이 해야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들이 전부 다 2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잠깐만 엘프의 마을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대신에 짭짤하지만 그만큼 잡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지?
그 뭐야 글라시안 뒷던전 있잖아요. 거기가 경험치 올리기 좋아요. 그 싸움으로 올리기 좋은 곳인데 그래가지고 2인으로 할 땐 거기서도 꽤 올라가겠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카운터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확률적인 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벤트가 고정이 됐네. 아 맞다, 남법사 있지. 얘 때문에 고정됐구나. 자, 아무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50년 전에 페라린드 마법 대학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소만. 저 모르시겠습니까? 버릴의 투입니다. 버릴의 투. 버릴의 투. 아 생각났네. 호, 그 풋내 나도 꼬마가 이렇게 자라다니. 하,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어쨌든 반갑군. 예. 그래, 어떻게 지내는가? 그냥 여행을 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란 얘긴가? 그럼 잘 됐네. 내가 좀 부탁 좀 하세.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인 늪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루미디아 들어있는 병을 잃어버렸네. 좀 찾아주겠나? 여기서 당연히 받아야죠. 고맙네. 만약에 찾아다 준다면 내가 좋은 선물을 하겠네. 하하,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마법 아이템 이게 중요한데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무기 아니다 주인공에게 한 자리를 비우고 저 자리에다가 방금 산 웨폰 포션 이거를 줘야 돼요. 이렇게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이 마을에선 달핀 슈즈를 팔거든요. 근데 살 돈이 없네. 달핀 슈즈가 비쌉니다 되게. 그래서 지금은 살 돈이 없네. 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만 패스맨을 만날 순 없지만 아이템 좀 훔쳐가겠습니다. 요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여기 사이 있잖아요. 여기 요 사이로 쏙 들어오면 이렇게 비밀 통로 여기서 CFX라고 도둑의 무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클로우를 빼고 이걸 껴줄 수 있겠죠? 빼고 요걸 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창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뭔가 되게 특이해 보이는 아이템이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분 탓. 네. 아... 파월 대신 자마에게 똘마리 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오... 에 그러게요. 메인 이벤트가 안 돼가지고 없애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와 주인공 겁나 잘 싸우네. 얘도 경험치 먹어야겠다. 주인공에게 경험치 줘야지. 죽어라. 동료들은 다 죽어야 돼. 아이고 아 활이 잘못 날라갔네. 나란나란나란나란 포같은 사가가 되게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을 정도로 이벤트 구성을 잘 해놨어요. 되게 막 그 선택지에 따라서 이런저런 스토리 바뀌고 막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워요. 빠바밤 빠바바밤 빰빰빰. 그 외에 랑그리사 같은 거 보면은 패왕의 길이라던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버그가 많죠 이 게임이. 그걸 만들어놨는데 정작 실현을 한 거는 몇 개 없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 버그가 꽤나 많습니다. 공격무기 또 맞아 공격무기. 자 이게 CFX의 빙 속성 딴딴딴.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수룡을 잡으러 잠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룡을 잡기 전에 수룡을 잡은 다음에 해도 되긴 하는데 적색 아뮬렛이라고 한 아이템을 운반하고 있는 퀘스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퀘스트를 끝내야 돼요. 아 근데 수룡한 다음에 하자. 아무튼 여기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빰빠밤빰 빰빠밤빰. 그리고 여기서 인벤토리를 좀 비울 필요가 있는데 아 맞아 무기 이거 아이 참. 자 무기 수리 좀 잠깐만 해주고 가겠습니다. 무기가 빠셔졌네. 무기 수리 요 반파된 거 고쳐주고 여기서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무기는 더 안 좋은 걸 끼고 있네. 이 배틀엑스 이런 거보다는 할버드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양손 무기를 낄 거라면 할버드가 좋아요. 이거 껴주고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 뒤 여기도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가운데로 쏙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서 카오스 브레이커라는 칼을 얻는데 이 칼이 무속성 칼 중에서는 속성 부여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얻은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소룡을 잡을 거라서 그냥도 지금 잡을 수 있긴 있는데 리트라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분자금 확보해 주고 가고 싶은데 아 잠깐 그 전에 아이템을 팔고 네, 오늘 파티는 2인 파티 할 겁니다. 2인 파티 커플 파티 아직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 다 뺄 거예요. 자 쓸모없는 아이템들 전부 다 정리합니다. 전부 다 청산합니다. 이런 것도 팔고 리더 아마 안 쓰니까 팔고 쓸모없는 거 전부 다 매각. 랜스 롱소드 제가 란스는 좋아하는데 랜스는 안 좋아해요. 팔고 홀리엠머 이것도 아까 얻은 거 팔아주고 그 다음에 메이스 이런 거 못 끼니까 팔고 글러브 팔고 이런 것도 다 팔고 방패는 냅두고 대거 팔고 스킬링 냅두고 요렇게 판매해주면은 돈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한 두 배쯤 불려야 그래야 수령을 잡기가 그나마 수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조금만 불립니다. 예, 불리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됩니다. 아주 순식간이에요. 자 이렇게 두 배로 순식간에 불어났죠? 72,000 골드가 갤더죠. 여기선 갤더가 모였는데 이거 가지고 장비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주 여주만으로 여기서 무기 구입. 아 장비를 얘한테 미는 게 낫겠다. 자 방패 하나랑 갑옷 하나 이렇게 최상급으로 삽니다. 둘 다 최상급이에요. 이거 사주고 이런 후줄근한 거 빼버리고 여기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카오스 브레이커를 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지 쉴드 미스릴 이 M 붙은 게 미스릴이에요. 미스릴 이거 빼고 요거 끼고 그 다음 좋은 방패가 아니 갑옷이 하나 남으니까 이거를 우리 여주인공한테 아니 여주인공이래 그 여전사에게 주고 네, 쓰던 건 팝니다. 쓰던 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 팔고 요렇게 이제 수룡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고통팟 주인공 왼편 눈은 왜 저런가요? 왼편 눈? 왜요? 뭐 약간 그 명암 때문에 그러시나? 아 템 차는 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요? 빠밤빠밤빰빰 자 여기서는 전투가 큰 전투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애들을 죽여서 경험치를 몰빵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큰 전투를 앞두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짜잔한 다른 잡템 같은 걸 다 팔아버리고 무조건 그냥 포션으로 다 채워야 돼요. 얘네를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모든 자리에다가 전부 다 포션을 채웁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아직은 초반이니까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짜리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피통이 엄청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짜리 이런 식으로 손을 좀 아껴주고 소짜리 이렇게 사주고 아 그러네 아이템 창이 문제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렇구나. 자 일단 세이브하고 여기서 아이 너 왜 춤춰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잠깐만 정신 없잖아 야 아유 안되네 그냥 합시다. 자 히거시 존 조 히거시의 패러디 캐릭터예요. 조 히거시의 패러디 히거시 존 빌어먹을 요새는 호수를 나갈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있소 이 부근에 괴물이 나타나서 벌써 배를 세 척이나 가라앉혔소 아래 동네 상관없지만 이곳에선 꼼짝 달싹할 수가 없으니 그러보니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원빈 일행 아니오 어떻게 저희를 소문 들었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살해는 톡톡히 할테니 저 괴물 때문에 망할 지경이라고 제발 괴물 없애주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는 바빠서 라고 하면 겁쟁이로만 막 그러면서 욕하는데 1번을 선택해야 이 퀘스트를 할 수 있겠죠.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때문에 정신없다 진짜. 잠깐만 2번 잠깐 할게요. 왜냐면 포션을 산 다음에 저장을 안 한 것 같아. 아닌가 여기서 했나? 자 이렇게 너희 같은 겁쟁이들은 필요 없어 꺼져라 꺼져 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 걸면은 여기서 아 호수가 참 아름답다 하면서 딴청을 필 수 있습니다. 미친놈 라고 욕을 해요. 뭐요 아직 볼 일이 남아있는 거요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2번 선택하면 이 똥물이 아름답냐 나 참 욕먹고 웃는 놈 처음 봤네
이런 식으로 대사가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럼 빠져 뒤져 임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아, 그만해라 그만해. 아, 이 자식들 완전 상습적이네. 너 다음에 무슨 대화 나오냐 보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역시 손놀이식 개그. 다크사이드 스토리 때도 이런 놈이 있더니 여기 또 있군. 이제부터는 대사 이렇게 고정돼요. 미친놈으로 그냥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잡아줘야 돼요.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내 배를 빌려드릴 테니 마음대로 쓰시오. 크아, 저놈이 괴물인가? 어째 겁나는데. 없애버리자 원빈, 가자고. 라고 이렇게 수룡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피통을 보면 이렇게 레벨 6에 HP가 600이나 되는 보스 몬스터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못 잡거든요. 근데 아까 샀었던 이 웨폰 포션, 이 전짜리를 딱 써주면은 이게 저 친구가 수속성이기 때문에 딜을 굉장히 잘 넣어요. 물론 잘 명중을 시켜야겠지만 일단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명중이 잘 안되면은 안되는거고. 자, 이 친구는 일단 써놓자. 웨폰 포션 전. 얘도 마찬가지로 웨폰 포션 전. 방어 잘했고. 자, 가서 두드려줍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1레벨이어서 한 방 딱 들어가도 74가 뜨는데, 저거를 속성 없이 때리면은 한 30 정도가 떠요. 근데 저렇게 속성이 전속성인 상태에서 때리면은 74가 저렇게 잘 들어갑니다. 크게 72 뱀이 잘 들어가죠. 이런 걸 이용해서 저 레벨을 잡을 수 있는데, 원래는 저 레벨에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보스급인데, 이런 식으로 웨폰 포션을 이용해주면은 잡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파티 멤버들 잘 싸운다. 꽤 괜찮네. 피라 에로 파티원 이름의 상태가, 아, 얘 그 핸드클로우를 바꿨어야 되는데 저거 속성을 덮을 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수속성이 있는 무기를 낀 상태에서 웨폰 포션을 쓴다 그래봤자 그게 덮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기를 핸드클로우라고 하는 무속성 무기로 껴가지고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네 쟤는. 얘거 잘 들어가네 요번에. 아, 저렇게 잘 싸워도 버릴 애들. 시프엑스가 강제 수속이라기보다는 속성 무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웨폰 포션을 쓰면은 덮지를 못하는 거죠. 덮어버리는 그런 게 불가. 그래서 핸드클로우로 딱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카오스 브레이커 바꾸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일단 한 마리 제거 좋습니다. 얘를 잡기 전에 당연히 경험치를 몰빵을 얘한테 해야 되니까 애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일단 한 마리 제거를 무사히 했습니다. 좋아요. 네, 다 죽여 다. 빨리 다 죽여줘. 역시 이래서 죽었어. 130 빨리 죽여줘. 왜 이렇게 못 싸워 수룡. 한 마리 두 마리째 제거. 자, 지금 한 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건 위험을 떠나서 졌죠. 이거는 위험을 떠나서 졌네요. 야, 또 이렇게 돼버리네. 아, 이게 또 역시나 레벨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렇게 한 방이 터져요. 사면타 공격을 바로 맞아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저렇게 전세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아, 역시 저 레벨의 보스급을 또 이거 한 4레벨이나 막 5레벨 때 잡아야 되는 그런 보스급인데 이런 때 상대를 하려 그러니까 택도 없네요. 대우분 침이 필요하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다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버틸 겁니다는 사망 플래그 하나. 여기서 여전사가 피를 많이 빼야 돼. 죽지 말고 죽기 전에 피를 많이 빼주고 죽어야, 그래야 스게임이 되는데 아까 너무 빨리 죽었어. 요번엔 잘 못 때리고 다시 피라 에로 7 32 또 자고 있고 시작도 안 좋고 36. 요번에 호빗이 딜을 좀 잘 넣었네. 호빗의 명중률이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돌이치기
반격을 받았지만 잘 버텼고 피라이로 한번 쓰고 다시 14, 11. 불안하다. 포션 먹고 다시 피라이로. 그리고 그 도박을 이용한 지금 장비 증강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센 것도 있고. 마나 포션 강. 저렙이라서 강을 쓸 필요 없고 그냥 약, 중 막 그런 거 써도 상관없는데 없기 때문에 강을 씁니다. 한 마리 죽었고 버티고 못 버티네. 3연타 이제부터 진짜지. 반격 잘했고 그래서 피 조금 달았는데 채우겠습니다. 바로 불안해가지고 바로 채워야겠어. 아 잘 싸운다 주인공. 2연타 11 64. 에 그죠. 배 겁나 튼튼하죠. 저렇게 괴물이 바다 괴물이 막 꼬리를 막 내리는데 계속 버팁니다. 예, 최강 배예요. 2 62. 그래 꼬리치기만 계속해라. 1. 저기서 전체 데미지라서 데미지가 저렇게 방어 좋은 상태에서는 거의 안 들어오는데 아주 잘 때려주네. 한 대 나왔을 거야 아마. 한 대. 62. 막타 들어갑니다 이제 곧. 오케이 딱 62가 떴네. 이렇게 주인공한테 무사히 다 밀어주면서 끝냈습니다. 일부러 얘네들은 버티다가 4278 좋아요 해치웠다. 우리가 이겼어 원빈. 자 이렇게 버릴의 1,2,3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괴물 해치웠소. 하하 이제부터 자유롭게 호수를 왕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이건 사례요. 이제부터 이 호수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만 하시오. 내가 태워드리리다. 3,500갤더를 얻었다. 고맙소. 그럼 잘 가시오. 라고 이렇게 퀘스트를 무사히 클리어 해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아뮬렛을 줘버리면 안되고 이 상태로 추가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벨마 추가 이벤트라고 나중에 뜨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생방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저는 생방을 거의 한 1년에 한 휴방을 하는 날이 한두 달에 한 번 있으니까 10번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녹방을 자주 틀다 보니까 녹방을 생방시간 이외에는 계속 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무기 바꿔줘야죠. 다시 이런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주인공 잠깐만 이거 싸우기 전에 지금 주인공의 경험치가 초과가 됐거든요. 왜냐면 그 보스급을 잡았으니까 경험치를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한 번만 하면 레벨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 도스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어요. 참고로 윈도우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냥 윈도우 10이나 막 그런 데서 쉽게 호환성 문제 없이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곰이다. 어우 반격. 산속에서 곰을 만나면 도망다녀야죠. 빠른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거 같지? 와 곰한테 죽네. 동료들이 죽어주면 나야 좋긴 한데 엘란법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제가 평소에 안 쓰니까. 자 이왕 이렇게 생기면 나머지 애들을 죽이고 경험치를 독식하겠습니다. 한 명은 어쩔 수 없고 플레이를 얻었다 필요 없고 595. 이렇게 주인공의 레벨을 마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전투를 해주면은 또 되게 잘 싸울 거라서 올려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한테 그냥 활을 아예 껴버리고 다 죽이게 시키고 싶은데 안 그래도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벤트 발동. 적색 아뮬렛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여길 지나가면은 이봐 당신들 적색 아뮬렛을 가지고 있지. 어서 내놔. 당신들 뭐야.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어서 내놔. 그건 곤란한데 그렇다면 어쩌겠다는 거냐. 없애주는 수밖에. 라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전투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전투긴 하지만 아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얘 되게 잘 싸우네. 원래 이 전투에서도 애들 막 잘 못 싸우고 몇 명 죽고 그래야 되는데 첫 턴에 세 마리 킬이면은 이거 되게 잘 싸우는 거거든요. 야 얘네들이 버려지기 싫어서 그런지 버릴 애들인데 겁나 잘 싸우네. 주인공은 버릴 애들을 버리고 가겠네요. 아 그죠 당연하죠.
버릴 애들은 버려야죠. 야, 잘 잡았네 저. 잘 싸운다 되게. 뭐 포가친상화를 좀 평소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잘 못 때리거든요. 명중률 그지 같고 아무리 레벨 올라도 얘네들은 똥캐는 똥캐고 막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싸우는 거예요. 주인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요 정도로 싸우는 거는 아주 잘 싸우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칭찬하니까 잘 못 때리긴 하는데 그래 죽어 다 죽어. 요번에도 경험치 몰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정상이지. 41 41. 와 주인공은 잘 싸운다 확실히. 자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평일에는 고전 RPG 게임 아니면 뭐 쭈꾸루 스팀 게임 뭐 공포 게임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다키스트 던전 토요일 일요일에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인공의 동료 일행들이 아직 다 안 죽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지금 쉽게 죽고 있어가지고 큰일이네. 빨리 죽여줘. 경치 독식해야 돼. 빨리 죽여줘. 저 친구도 잘 안 죽네. 일단 여기 있어야겠다. 자 얘 죽게 냅둡니다 일부러. 근데 애들이 잘 못 싸워. 아하하 나머지들의 필사적인 분량 확보. 빨리 죽여 빨리. 오케이 쟤는 죽었고 이제 여전사가 하나 남았는데 얘는 장비가 좀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안 죽고 반격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맞네. 예상과는 다르네. 자 죽여줘. 저런 계획대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잡아서 경험치를 독식하겠습니다. 좋아 크리티컬 히트. 따다다단 딴딴딴 레이피어 이런 거 마을가서 팔면 다 돈이 되는데 필요 없고 이제든 대체 누구지? 잘도 내 부하들을 그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군. 실력이 꽤 있나 보군. 자 지금까지는 애기로 봐줄 테니 아뮬렛을 순순히 내놓아라. 뭐라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군. 빨리 아뮬렛을 내놔. 어디 한번 뺏어가 보시지. 뺏어가라고. 후후 듣기 좋은 소리군. 좋아 이 쿠마루님의 힘을 보여주마 라고 해요. 보면은 이렇게 쿠마루 레벨 5에 HP가 400인데 얘도 보스급이에요. 근데 아까 그 하우저보다 훨씬 강력한 보스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못 이겨야 정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저 친군.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지는 전투예요. 이기는 전투가 아니고 이 전투에서 최대한 그냥 잡몹 잡아가지고 경험치나 많이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네. 야 저 철퇴 갖고 싶다. 저 아이템이 뭘까? 네 세 명의 사내들에게 둘러싸였네. 그래 한 마리 잡았다. 23. 주인공의 지금 갑옷이랑 방패가 최상급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쿠마루 공격을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건데 원래는 못 버텨야 정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싼 걸 끼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작공하고 싶은데 한 마리 두 마리 죽었다. 그래 두 마리 잡았네. 후후후 이 정도로 나에게 까불었다니. 니놈의 용기를 봐서 목숨만 살려준다. 하지만 아뮬렛은 내가 가지고 하마. 멈춰 모두 괜찮아? 안 괜찮아? 젠장 힘내 원빈. 난 괜찮아. 그놈들을 다시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뮬렛을 뺏겨버리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피채워야죠. 바바바바밤밤. 자 호랑이가 나왔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경험치만 독식하면 된다라는 속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이렇게 재물들을 나란히 갖다 바쳐주면은 이렇게 당연하게도 여성부터 먼저 역시 막 전설이나 동화나 막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 처녀를 잡아먹는다 이런 설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시 호랑이도 이렇게 재물들 3명이 다 죽고 나면 이제 경험치 독식 내꺼. 아 요염해요? 오 잡아주고
자, 퀘스트는 일단 됐고, 여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한 퀘스트를 아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딴 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프리스크 퀘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크. 빰바바밤. 빠밤빰빠밤빰 빠밤빰빠밤빰 빠밤빠밤빰빰 빠밤빠밤빰빰 제가 정말 싫어하는 프리스크 빰바바밤. 그리고 저 적생 아뮬렛 이벤트 같은 경우는 나중 가면 못해요. 명성치가 일정 이상 지나버리면은 못해버리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 파티에서 그냥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가지고 프리스크 이벤트 다한 다음에 적생 아뮬렛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을 길게 빼라. 나나나나나나난. 아, 예. 막 물 위로 올라서 다니기도 하고 벽도 뚫고 막 그래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국산 고전 RPG 게임, 포 같은 사과를 보고 계십니다. 손놀이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손놀이 게임으로는 참고로 화이트데이,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 악튜러스, 강철의 제국,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다크사이드 스토리, 뭐 그런 류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국산 게임에서 손놀이 게임, 포 같은 사과.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빰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알렉리스트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로 갈 건데, 여기 위쪽에서 프리스크 퀘스트가 아마 지금 명성치가 안 찼을 거예요. 제가 일부 퀘스트를 아끼고 있어가지고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찼을 건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촌장할 땐 딱 말을 걸어가지고, 요렇게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짐승들과 산적들이 기승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적사 아뮬렛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지금 피통이 다 닳아있기 때문에 산적들과 다시 한번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여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비는 1500겔더. 마을 밖에서 그냥 캠핑하면 공짜인데 1500겔더를 내고 잡니다. 여관의 존재가 이 게임에 솔직히 여관이 필요가 없는 게임이라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치만 그냥. 그리고 요 아래 보면은 요렇게 여기가 바로 쿠마루의 아지트거든요? 세이브. 여기 혹시 버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인공을 원빈으로 바꿔놓고 이 상태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니놈들은 누구냐? 니놈들은 쿠마루의 부하들이로군. 쿠마루 어딨냐? 감히 함부로 우리 대장님의 이름을 건방진 놈들! 아무래도 이곳에 있겠지? 머리 어떻게 된 놈들이군. 어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마. 전투 발생. 아, 길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요 전투에서도 나머지 동료들이 다 죽어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그래, 맞아라. 맞아서 죽어라. 일부러 방어구를 끼지 말까? 동료들을? 아, 맞아요. 오늘부터 날씨 진짜 끝내주기 좋은데, 이런 날 길에서 자면은 진짜 입 돌아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악트러스 때도 정말 여관은 세이브 말고 없었잖아요. 결국 회복은 다른 데서 하고. 그렇긴 하죠. 뭐 세이브 포인트에서 회복하고 막 그러니까. 자, 나머지 일행들은 죽기 전에 최대한 이 친구들의 HP를 빼놓고 죽도록 합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근데 주인공 혼자 상대하기엔 좀 양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괜찮나? 장비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뭐 4열 상대하죠 뭐. 괜찮겠지?